드리블은 확실히 마른 체형이어서 그런지 괜찮긴 하네. 드리블 수치도 좀 좋았거든. 움직임도 쭉 올라와주는 거, 3선에서 커버해주는 것도 좋고. 왔다. 오! 아, 나 얼마 전에 유벤투스 맞췄잖아. 내가 맞췄잖아, 이렇게. 난 진짜 유벤투스가 참 마음에 들거든. 근데 다 맞춰놨는데 지금 보니까 급여가 한 5 정도가 남았어. 근데 맞추고 나니까 갑자기 23 히어로가 나왔어요. 요거 한번 사서 한번 써볼까? 요거 괜찮나? 이 능력치 이거 여기서 1호르니까 요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 급여도 딱 맞아, 23. 이거 820억인데 이거 살만하나? 한 800억만 걸어볼까? 저 은카로 수요일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래, 여기서 한번 써보면 되겠네. 어, 괜찮으면은 사자. 어, 잠깐 안 바, 안 바뀐 것 같은데? 바꾼 거 맞아 나? 안 바. 아, 한 장 더 있어? 깜짝아. 왜, 방금 뭐 한 거야, 나? 아, 나 피파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 내가 지명 해지를 안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나 깜짝아. 아, 나 진짜 놀랬는데? 한번 써봅시다. 아, 이제는 이거 뭐, 와, 야, 이제 시간으로 줘버리네. 몇 경기가 아니라. 야, 여기에 딱 마르키쇼 은카 들어가면 딱 이러거든. 기가 막히잖아. 급여 230딱 맞아, 지금. 요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나 본캐 영입할게. 가자. 일단 얘가 말랐네. 오, 드리블 체감 나쁘지 않은데? 얘가 마르긴 했는데. 오, 아닌데? 어, 형. 양발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약발이 조금 아쉽게 나가긴 한다. 마르키슈 어딨노? 마르키슈 찾고 있는데 마르키슈가 안 보여. 드리블은 확실히 마른 체형이어서 그런지 괜찮긴 하네. 드리블 수치도 좀 좋았거든. 오, 얘 괜찮은데? 야, 마르키쇼 괜찮은데? 수비력도 좋네. 이게 또 임대여서 좋은 거 아니지? 야, 그리고 솔직히 유벤투스에 마르키쇼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움직임도 좀 올라와주는 거, 3선에서 커버해주는 것도 좋고. 요! 내가 좀 잘한데? 아, 맞다, 포터. 아니, 포터, 야, 포터 있다. 오, 오! 오, 방금 몸싸움 뭐야? 얘, 마르키쇼 크로스도 좀 괜찮을 텐데? 원래 크로스 좀 괜찮은 형님이어가지고. 어, 안 좋나? 스탯을 뭐 안 보고 왔네? 오, 얘 근데 수비, 오, 수비력도 좋아. 얘 그걸 달아줘봐야 할 것 같아. 맞다. 오! 오! 방금 돌자마자 바로 쳤는데 저거 되네? 저거 되게 밸런스 좋은 선수들이 잘 되는 거거든. 야, 이거 마르키쇼 이게 되네? 이게 돌고 바로 그냥 제트디 빵 이게 되네. 어, 잠깐만, 예감 있나? 여러분, 나 못 봤거든 스탯을. 예감 없다고? 커브가 좋나? 오, 커브가 그렇게 좋으면. 아, 슈퍼우 중거리 슛이 너무 좋네. 이게 중미에서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미까지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볼게요, 공격으로. 오, 나는 솔직히 비달보다 좋은데? 거짓말 아니고? 막쇼. 되네. 요런 거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힌 건데, 그지? 그 임대 카드는 거의 계속 한뽕 아니야? 아, 끝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말쇼. 좋은 점이 뭐냐면, 어딜 가나 있어. 아, 맞다. 아! 훈코! 아니, 훈코 또 안 채웠네. 생각해보니까 훈코를 지금 계속 안 채우네. 와, 얘 좋은데? 아, 얘 좋은데, 진짜로? 와, 약간 2부스터 마냥 쫙 한번 치고 싶었는데.
올려봐. 그렇지. 프레메르 대기업. 어? 형님! 형님! 거기다가 프레메르 왜 저래? 어? 아니, 왜 두 번 왜 그래? 왜 자꾸 좀 볼이 쫄러 가냐? 왜 그러냐? 그냥 홍카 좀 주고 갈게. 말쇼 형님. 어? 형님, 형님, 아까는 됐잖아요. 아까는 컴뽕이었어? 말쇼. 말쇼. 우와, 슈팅 뭐냐? 슈팅이 너무 좋. 야, 저기 컨디션 이제 컴뽕 빠진 거야. 거의 제자리에서 때리지 않았어? 슈팅이 뭐야? 근데 드리블이 되게 좋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 지금 스탯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스탯이야. 아까 봤잖아. 드리블 뭐해? 아니 제발 이런 것 좀. 아우씨. 이 형님 퍼터 치고 요. 이 형님 이거 퍼터 치고 들어가는 거 미쳤어 이 형님. 와 봐봐 이거 퍼터 치고 때리면 들어간다니까. 체감도 엄청 좋고. 이거 뭐야 이 형? 나 이 형 사야 될 것 같아. 이 형 무조건 사야 돼. 이 형 이 형 개 좋아요. 이 형 진짜로 퍼터 미쳤는데? 아니 수비형 미드필드에다 두고 저렇게 퍼터 치면 중앙 다 뚫려. 이거 그냥 살게. 구매 완료. 와 나 이거 마르키슈에 있으면 나 이제 공식 경기 그냥 개팰 것 같은데? 받아. 이거 마음에 들면 사는 거 맞지? 야 어딨냐? 나 안 받았어? 받았는데? 어? 잠깐만. 어? 여러분 나 샀잖아. 이게 뭐야? 나 넣었어? 어? 그럼 임대는 어디 갔어? 나 넣은 적이 없는데? 오! 아니야 나 넣은 적이 없어. 판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임대가 그냥 사라졌어. 야 그러면 만렙이 바로 되네? 이런 꿀팁이 있었네? 야, 그리고 이거 봐봐 여러분들. 야 마르키시에 들어왔는데 반응 속도랑 짧은 패스. 이거 비앙코네리 신사들까지 받아버리네. 이 델피에로 형님하고 트레제기 형님하고 이거 뭐야? 네드베드 형님 이거 다 올라가 버리네. 비앙코네리의 신사들까지 거기에다가 바로 영입을 하면서 심혈 돌릴 필요 없이 개꿀로 바로 영입돼가지고 컴뽕 바로 뛸 수 있어. 이런 좋은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캐 마르키쇼 영입했고요. 마르키쇼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로 괜찮아요. 여러분 꼭 한번 써보세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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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